그렇다면 이 체중을 줄이면요, 이 같은 모든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나요? 저희가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거의 5배가 넘게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 오! 와! 뭐야? 아니, 이분은 척척뼈가 설마 다 인공관절인가요? 진짜?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이럴 수가 있나? 놀라우시죠? 처음 봤어요. 네. 네. 처음 봤어요. 이거는 인공관절은 아니고요. 이 허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환자가 수술을 받았는데 무려 철심을 30개 정도 삽입을 한 엑스레이십니다. 예. 와. 오 마이 갓. 와. 아무래도 체중이 들고 비만해지면 척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퇴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지탱하는 척추와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은 비만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몸의 무게가 관절을 망가뜨린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네요. 예.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척추 질환의 경우 비만 중에서도 특히 이것과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복부 비만. 맞습니다. 복부 비만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사진은 제 사진이거든요. 아, 진짜요? 이게 이제 이번 다이어트 하기 전에 왼쪽 사진이고요. 지금 다이어트 끝난 상태의 사진입니다. 예.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리면은 척추는 특이하게도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 몸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지렛대의 원리로 이 척추부터 배까지의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담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산부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좌측에 배가 나오니까 앞쪽으로 이 길이가 증가하면서 이제 자꾸 척추로 가는 부담이 화살표만큼 강해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커져서 제가 뚱부 디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척추 과전만이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복부가 이렇게 비만이 되면 뒤로 뒤로 이렇게 걷게 되고 얘가 들게 되면 딱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걷게 되고 맞죠? 맞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로 살이 쪄서 배가 나오게 되면 이 어떻게 되는지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태주 씨 아까 제가 드렸던 거 착용해 주시겠어요? 네. 뭐야? 아유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살찌면요 얼마나 위험한지 미리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와 어떠세요? 보기에는 어떠세요? 좀 불편해 보여요. 나오니까 뒤로 몸이 약간 젖혀지면서 그렇죠? 엉덩이는 빠지고 그러니까 허리에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 다리도 계속 꼬부리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발차기는 돼? 발차기 안 될 것 같은데 걸려서 안 돼요. 안 돼 안 올라가. 바지 벗을 때 벨트는 보이니? 안 올라가. 진짜 안 보인다. 근데 진짜 너무 불편해 보여. 그러니까요. 네, 이 복부가 비만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느낌이 확 오시죠? 배 일단 두르니까요. 숨 쉬는 것도 일단 힘들고요. 맞아,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연스럽게 내가 꼿꼿이 허리를 세우려고 해도 배 때문에 쭉 그냥 이렇게 처지게 되고 맞아. 삶이 진짜 질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복부 비만인 사람은 배를 앞으로 내밀고 걸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골반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기울어지는 보산작용을 하게 되고요. 과도하게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척추가 이렇게 급격히 휘게 되면은 통증은 물론이고요. 과전만을 불러일으켜서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허리 질환의 디스크,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등의 통증 질환이 많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겠죠. 디킬 박사님, 그러면 결국 비만이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보고인데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허리 둘레는 다들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래서 20대부터 조사를 해봤더니 10년에 2cm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50대가 되면 무려 84.4cm, 즉 33인치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비례해서 통계적인 숫자가 허리 디스크 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